안녕하세요. 월미하는 선장 차보입니다. 오늘은 낚시보트를 절대 사지 말아야 되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멋진 영상부터 보고 가시죠. 뿅! 마리안강 슬로프 모습입니다. 아까 차 올라오고 있었는데 요거 잡았어요. 조개 껍질 안에 쭈꾸미가 숨어 있었어요. 첫 갑오징어입니다. 사이즈가 패스입니다. 아유, 뭐 먹을 맛 좀 작은데요. 그래도 성님도 첫 번째 가볍습니다. 갑오징어인가? 아유, 나는 쭈꾸미네. 저기는 갑오징어. 자, 어떠신가요? 낚시에 대한 로망이 생기셨나요?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영상 보면 차보이 선장처럼 고기도 이렇게 많이 잡고 망쿨해서 집에 막 이만큼 고기 막 많이 갖다 주고 맨날 그럴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4년차 보트인이 된 제가 그 현실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트레스. 자, 제 성격이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보트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주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개는 무엇일까요? 바로 슬로프 문제입니다. 지금 매년 레저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TV 방송에서도 뭐 도시어보다 뭐다 해서 여러 낚시 방송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낚시 방송을 보고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은 보트 낚시, 그리고 선상 낚시, 낚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 보트에 대한 관심들도 예전보다는 많아졌다고 보이거든요. 슬로프에 가게 되면은 저희 말고도 굉장히 많은 배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슬로프에서 배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해 쪽은 간조와 만조가 있기 때문에 간조 시간에는 슬로프 끝이 이렇게 물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배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사람들과 보트를 이렇게 내리기 위해서 막 너도나도 내가 먼저 내릴래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싸움이 있다 보면은 또 그 옆에 어미들도 오죠. 어미들도 나도 지금 바다 낚시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슬로프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또 특히 저희 나라는 무슨 철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쭈꾸미 철, 백조개 철, 문어 철, 이런 철만 되면은 그 쭈꾸미나 문어나 백조개나 나오는 그런 곳이 슬로프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슬로프에서 이용해서 나가야지 최단 거리로 그리고 가장 좋은 포인트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슬로프들은 항상 매년 말썽을 일으키고 그리고 보트를 올리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트레일러를 작년부터 이제 끌고 다니는데요. 이제 초보죠. 트레일러 초보죠. 트레일러 초보면은 그 사람들 많고 바쁜데 제가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막 삐찜삐찜 막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사람들 눈치 엄청 보여요. 눈치도 많이 보이고 어디 박을까봐 걱정이고 뒤로 후진하기도 힘들고 슬로프에 그렇게 올리고 내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초반에는 많이 받습니다. 슬로프에서 보트를 내리는 것도 문제지만 올리는 것도 또 다 같은 시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거든요. 바다 위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래요. 트레일러는 어찌어찌 해결했어요. 뭐 처음부터 잘할 수도 있고 문제를 전혀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뒷정리랑 청소입니다. 일단 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고무보트를 타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고무보트는 차에 실리겠죠. 고무보트만 있느냐, 고무보트와 엔진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에서 한 20km 되는 고무보트를 내리고 엔진은 마력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25km에서 35km 사이입니다. 키로수로 얘기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그걸 계속 높은 곳에서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성인 남자들 허리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이 좀 센 편이기 때문에 뭐 무게 따위는 뭐 그렇게 큰 걸림돌이 되진 않았는데요. 고무보트를 피는 거, 바람 넣고 피는 거, 그리고 고무보트만 있느냐,
그 외에 낚시 장비랑 부자재들도 이렇게 설치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거 설치해야 되고 엔진 결합하고 그걸 가지고 슬러프로 내려가고 이제 낚시 끝났으면 다시 올라와서 그 처음에 했던 거에 다시 반복인데 여기서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바닷물에 들어갔잖아요. 바닷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닷물을 없애주는 작업들을 해줘야 됩니다. 고무보트라고 하면은 고무보트를 세차를 해야죠. 세차를 세차장 가서 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 할 수도 있는데요. 현장에서 물통 이렇게 두 개 정도 갖고 와서 그 물통을 세차기 분무기로 뿌려서 고무보트를 청소하고 엔진은 플러싱이라고 해서 그 엔진의 모든 소금기를 이렇게 맑은 민물로 제거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뭐 매주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그런 작업들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작업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 그런 뒷정리랑 이런 것들이 제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요. 특히 비 오는 날 비 다 맞고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난 진짜 따뜻한 방에서 집에서 이렇게 이불 쓰고 이렇게 드러누워 자고 싶은데 제 앞에는 그거부터 떡하니 있어요. 이걸 또 접으려면 힘들고 다 청소하려면 힘들고 비 맞아가면서 낚싯대 씻어가며 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뒷정리랑 청소가 보트 낚시를 좀 꺼리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제 실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지금 4년 동안 보트를 타면서 겪었던 일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자,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엔진 문제입니다. 엔진 문제가 뭐냐? 아, 또 엔진 문제 얘기하니까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또 생각이 나네요. 저는 고무보트를 2년을 탔고요.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FRP 보트를 2년 타고 있는데요. 처음 다들 그러실 거예요. 뭐 회사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싼 거 그리고 1인용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으시는데 저 역시도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고 싼 거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한 70만원 선에 이렇게 샀어요. 근데 그거 사고 이제 바다 나가서 처음 띄우는데 조립이랑 이런 세팅이랑 싹 다 하죠. 다 하고 엔진에 시동을 쭉 거는데 왜 이러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땡겼죠? 땡기는 게 뭐냐면 엔진 뒤에 엔진 시동을 거는 경운기처럼 이렇게 징징징징 해서 거는 그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걸리지? 전에 판매자한테 전화를 해보고 아 그거 뭐 카브레터인지 뭔지 이런 거 뿌려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하게 몇 번 땡기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땡겼죠.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엔진들이 바다 위에서 고장이 나더라고요. 바다 위에서 고장이 나면 망망대에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와 그러면 그 스트레스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청할까? 뭐 이런저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엔진 문제가 가장 커요. 엔진이 한번 고장나고 말썽을 일으키게 되면 계속 말썽을 일으키거든요. 뭐 사소한 거일 수도 있고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엔진은 고장이 난다는 거. 새 엔진도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은. 고장이 그렇게 한번 나게 되면은 저희 뭐 보통 다 일반 회사원들 있잖아요. 낚시하러 왔는데 엔진 고장 났어요. 뭐 그 주는 못 갔다고 쳐요. 그럼 그 엔진 고치려면 그 다음 주에 또 가야죠. 그 다음 주에 엔진 고치러 갔어요. 자, 다 잘 고쳤겠지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나가게 됩니다. 또 그 다음 주에 나가면 뭐 잘 고쳐서 이렇게 받아왔는데 어떻게 된 거 이거? 또 고장 났어. 시동이 안 걸려. 물론 이제 초보 때는 더 많은 실수들을 해서 엔진 문제가 있는 가능성이 되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4년째 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딱 시동이 안 걸린다 이렇게 증상 보면은 가벼운 조치들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근데 뭐 그런 것 외에도 고장이 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중고 저렴한 거 엔진 막 제 나이가 지금 80년생인데 엔진도 80년생이에요 그런 것들은 마탱이가 갔어요. 저도 지금 마탱이 가고 있는데 그 엔진도 마탱이가 가더라고요. 그런 엔진은 일단 믿고 걸러라. 최근 5년 이내에 된 거를 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유. 제가 고무보트 탈 때는 그런 뭐 스트레스를 받진 않았는데 지금은 보트가 있고 보트 밑에 트레일러가 있죠. 이 트레일러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트레일러 관리입니다. 저는 지금 이 보트를 산 지 2년 됐는데 트레일러 운전한 지도 뭐 똑같이 2년 됐겠죠. 이 트레일러가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구성이 좀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뽑기를 잘못한 그런 것도 있어요. 트레일러도 여러 제조사가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 관리가 어떤 관리냐, 이제 트레일러가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꼭 고압 세차기로 세차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퀴 부분에 쌓여있는 그런 소금기들을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소금기를 다 제거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를 또 이렇게 발라줘야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그리스를 발라줘야 되고, 또 바퀴 부분에도 이렇게 바퀴 부분에 주입하는 그리스 같은 게 있어요. 이것도 주기적으로 발라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안 했을 때가 이제 가장 문제인데, 도로에서 큰 사고가 날 위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준비된 사진 있나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트레일러도 2년차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트가 있으면 그 보트 밑에 트레일러가 있죠. 트레일러와 이 완충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망가져서, 그 망가지게 되면 보트 바퀴랑 휠가드랑 점점 닿거든요. 이게 닿아서 운행 중에 이제 바퀴가 펑 하고 터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계속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뭐 40km, 50km 갈 때마다 바퀴 부분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제 트레일러를 한 작년에 사고 대여섯 번 내렸을 때 트레일러 등이 다 바탕이 나갔습니다. 바닷물엔 장사 없다고. 제 생각에 이거는 트레일러 제조사가 제 것뿐만 아니라 제 트레일러 그 모델 것들을 대충 맞는 것 같아요.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 알고 있는데도요. 그래서 지금 트레일러 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도로에서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고칠 겁니다.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합니다. 불안하면 사람들은 되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트레일러에 대한 문제가 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극복했다고 하면은 일단 기본 자세는 되신 겁니다. 저도 기본 자세는 됐죠. 자, 여기까지 다 넘어왔어요. 뭐 엔진 문제, 트레일러 문제, 뭐 슬러프 문제, 난 다 필요 없어. 다 해결했어. 스트레스 안 받는 체질이야. 이제 낚시만 하면 돼. 근데 포인트 문제가 생깁니다. 포인트 문제. 낚시를 하려고 이제 바다에 쭉 나갔어요. 근데 이제 바다에 있는 고기 다 내 거야 하고 쭉 내렸는데, 어라? 고기가 없네.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딴 사람들을 막 잡는 것 같은데 저만 못 잡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당신이 포인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꽤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포인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포인트를 모르게 되면 낚시를 하더라도 많은 조과물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런 엄청나고 힘든 일들을 견뎌냈는데 그럼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보상을 얻기가, 꿀을 먹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 포인트를 알려면 일단 제 생각에는 뭐 지인들, 잘하는 지인들하고 같이 나가면 좋겠지만 보통은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다 알아야죠. 한 곳을 1년 정도는 파야지 어느 정도 먹을만치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들었으면 좀 궁금한 게 생기지 않으세요? 그럼 차보이 선장은 왜 지금 보트를 사고 왜 4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왜일까요? 처음에 저한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이런 사실들을요. 그냥 저도 좋은 면만 보고 이렇게 덜컥 산 거죠. 고무보트는 이제 가격이 그나마 그래도 좀 저렴했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FRP 지금 보트를 살 때는 꽤 큰 돈이 들었거든요. 중고차 아니고 새차, 중형 새차 한 대 값은 들었어요. 그렇게 큰 돈을 지출하고 이제 지금 많은 교훈을 얻었는데, 덜컥 사게 돼서 지금 팔 수가 없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스트레스가 그래도 서서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4년차 된 보팅인이 들려주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보트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내 보트가 어떻다, 그리고 지금 이 보트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전화로 상담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인데, 일단 사라고 하죠. 저도 고생했으니까. 보트 낚시에 대한 그런 로망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알기 때문에 사신다 그러면 추천을 많이 드리고, 좋은 보트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본인한테 맞는 보트를 고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주위 환경이랑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런 조언들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 편인데,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선장보다는
선언이 되라. 지금 이 영상 길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같이 하는 백과장님은 왜 선언을 할까요? 왜죠? 제가 4년 동안 고생하는 걸 봐왔기 때문에 속편한 선언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뭐 낚시에 집중하고 고기 많이 잡아주면 땡큐거든요. 뭐 지금은 이제 각자 백과장님은 선언, 저는 선장 이렇게 역할이 있어서 각자 그래도 좀 잘 컸다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지금 보트를 사지 않으셨다면 절대 보트를 사지 마세요. 그리고 선언이 되십시오. 낚시 카페 들어가서 종승 신청해서 꼭 선언이 되십시오. 그게 돈 버는 지름길이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많은 조건물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꿀팁입니다. 아셨죠?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보트를 타고 계시는 선주님들, 그 선주님들도 본인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여기 밑에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트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그런 예비 선주님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뭔지 알려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친절히 답변이랑 이런 것들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멀미하는 선장 차보이였고요. 아, 한 가지 더입니다. 이 모든 걸 다 이겨내더라도 보팅 낚시할 때 멀미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저 지금 아직도 멀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